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곤드레 나무 솥밥이에요. 솥밥이고, 이것도 이제 풀무원인데, 그뭐세개네개 이렇게 묶으면서 좀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썼는데, 이제 예 그거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어묵국이고, 김치, 요거 이제 계란이 핀 소시지 어제 한 거죠. 요거는 샀어요, 인터넷으로. 무말랭이, 무말랭이. 예, 오늘도 맛있게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밀키트 먹는 거죠. 예. 잘 비벼가지고 이 된장하고 이제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는 건데 냄새가 너무 좋네 진짜. 보리도 좀 들어가지고 완전 옛날 그 시골 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비볐고요. 예. 맛있네요. 이제 딱 진짜 된장 넣고 그딱한 진짜 맛있는 나물 비빔밥. 맛있습니다. 무말랭이. 맛있네요. 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살기 잘했네 이거. 이제 밥이 이제 냉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는 건데 별로일 줄 알았는데 맛있네요. 딱 시골집 밥 먹는 느낌?
양은 이제 2인분입니다. 한 봉지에 딱 2인분 들어있는데, 2인분이요. 한 봉지 다 있습니다. 맛있네요. 오늘은 이제 2021년 12월 15일이고요. 시간은 9시 30분. 아, 예, 백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깔끔한 이미지로 가려고 수염을 자랐습니다. 물좀 잠깐 마실까요? 그리고 밥만 먹어도 충분히. 편하게 자판 치면 됩니다. 작년 난잘 모르겠네. 다음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확실한 것만.
약간 이제 쌀도 있고요. 중간중간 보리도 있어가지고. 양 많네요. 꽤 많은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좀 적어 보였죠. 2인분 치고는. 근데 양 많아요. 또 뭐. 거의 다 먹었는데.
네, 베리님 반갑고요. 네. 근데 꼭 그렇게 채팅을 쳐야 돼? 근데 요즘 들어서 매일 와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파놓고 그렇게 쳐야 되나? 아, 뭐야, 외국인이야? 왜? 왜 트위치에서 채팅을 못, 제대로 입력을 못하지? 여튼, 먹방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